안녕하세요. 자, 뒤쪽에 이제 수수료. 자, 수수료도 이렇게 한 문제씩이 꼭 자주 나오니까. 자, 수수료가 6개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이제 99페이지인데, 자, 바로 이제 한번 오늘 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99페이지에, 자, 여기도 꼭한 문제씩 자주 나오니까 한번 이제 잘 보실게. 자, 99페이지에 수수료. 자,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자, 수수료를 내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다음 중에서 수수료 납부하는 것은 거의 뭐 형태가 꼭 박스 문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수수료가 이제 6개. 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이제 한번 수수료 있는 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8월 정도 되면 이제 시험에 응시하실 때 수수료 내라라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에 응시할 때인데 우리 작년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좀 내놨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제 바로 시험에 이렇게 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은 공짜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험에 응시할 때 학교도 얻어야 되고 감독하는 사람한테 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수수료 내라 그럴 겁니다. 뭐 2차 합해갖고 2만 8천 원 거의 뭐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꼭 자격증 조심하실 게 자격증은 교부하고 재교부 그죠? 그죠? 재교부. 꼭 교부 아닙니다. 그거 정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4번이나, 그 다음 이제 6번에 가면은 다 재교부, 하여튼 짝수는 모두 재교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축하 선물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자격증 그냥 줍니다. 자, 그때만 딱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그놈 이제 자격증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자격증, 근데 교부는 없고요. 뭐가 있다고요? 재교부. 정말 꼭 조심하실게. 교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교부 때는 수수료 없다 하겠습니다. 요거 꼭 시험 문제 자주 내니까 수수료 여기 이제 없고 수수료 내라는 소리는 처음에는 안 하겠다. 뭐 등록신청이나 신고필증이나 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 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등록신청할 때 수수료 역시 내셔야 되고요. 등록신청 여기는 뭐 처음인데도 내라. 그러니까 요 소리가 이제 등록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없지만 여기는 있습니다. 자, 등록증. 저기 시국 구청 가갖고 저 중개 팔래요. 그럴 때 이제 등록증 교부 지금 처음인데 여기 교부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있다. 같은 소리니까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뭐 짝수는 모두입니다. 등록증. 자, 등록증 재교부는 역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뭐 요건 별거 아닌데도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내고 있습니다. 내라 그입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기원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분사무소. 그래서 이제 우리 분사무소 신고입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할 때도 신고필증 받을 건데 수수료 뭐 해라? 내라. 그러니까 요 소리도 이제 신고필증입니다. 여기 이제 등록증이라고 안 했습니다. 신고 마쳤다고 해서 신고필증. 그리고 처음 교부 받는데 이렇게 자격증만 추가 선물계입니다. 등록증도 신고필증도 수수료 내라. 자, 아인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신고필증. 하면 무조건 이제 두 번째. 자, 2번, 그리고 4번, 6번. 하여튼 무조건 재교부는 예외 없다. 입니다. 자, 신고필증, 그리고 재교부. 자, 이렇게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조심하실 게 요건 이제, 자, 여기도 이제 조례는 조례인데, 무슨 조례냐, 시도 조례냐, 아니면 실공구 조례냐. 여기는 뭐라고요? 당연히 시도입니다. 시도. 자, 국장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긴 특별시, 광역시만, 이제 특광시만 해당됩니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 일반시는 아예 뭐 끼지도 아예 못합니다. 일반시는 도가 대신할 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만 이제, 자, 그 세종시장님이 도지사하고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따로 돈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 그리고 시나, 그리고 군이나 구라고 해서 이제 조례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아무 소리 안 해놓고 이제 다음 중에서 조례가 다른 것은 그러면 시도냐, 시군구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시험을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걸 내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정말 혼란스럽게 났습니다. 자, 국장이 이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까요? 아니면 시도의 조례일까요? 그죠? 국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 여기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국가, 여기는 지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작년도 그 문제 나와서 예전 한 번도 그렇게 안 냈는데 정말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99페이지에서 두 개 이거 다 풀어봐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보실까요? 수수료 납부 대상자의 지금 형태가 아예 똑같죠? 꼭 박스 문제 나온다. 자, 지금 이제 몇 개냐 안 물어볼 거고요. 자, 뭐 첫 번째부터 기억년, 디귿, 니을, 이제 미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이냐, 디귿이냐. 자, 제가 이제 문제 바꿔서 이제 다시 이제 문제 좀 만들어놨는데 뭐 형태를 다 맞춰놨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몇 개냐. 자, 몇 개냐 해서 개수 이상하게 세갖고 답만 맞춰.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걸 기억이라고 생각해 놓으실까요? 분사무소에 신고를 할 때, 냅니까, 냅니까? 네요. 야, 요거 첫 번째 기억이면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상한 한 두 개는 그냥 아예 기억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문제 풀어갈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이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뭐 등록이 되건 신고가 되건 처음이건 두 번째건 어째건입니다. 수수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자, 세 번째는 휴업을 볼까요? 휴업할 때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때 수수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다 인장이나 고용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거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없어, 오게입니다. 저기 뭐 칠판 봐라, 없더라, 오게입니다. 여기 이제 디귿 들어갔을 건데요. 이제 디귿. 자, 요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정답이 이제 하나 아니면 둘. 자, 벌써 답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런 문제는 알기만 하면 금방 풀어 기우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잘 보실까요? 자, 등록증, 자격증도 있는데, 하여튼 뭐 재교부는 아예 이유 없습니다. 요걸 니을이라고 하면은 등록증에 재교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섯 번째 잘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격증. 자, 처음으로 어려운 시험 합격하셨습니다. 어쩌냐고.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요 놈은 없다. 그럼 이제 몇 개입니까? 세 개의 개입니다. 자, 첫 번째 뭐 경리언 하면은 두 개. 요 하나 건너뛰고 네 번째 니을. 요렇게 해서 이제 몇 개? 세 개. 어떤 사람은 그거 답 이상한 것만 추려갖고 딱 개수만 세 개를 딱 맞춥니다. 자, 이러니까 요런 문제는 절대 안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바보같이 문제 냈다 해갖고 지금은 몇 개냐 문제 단 한 개도 안 냅니다. 좀 아예 그냥 무조건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2번을 보실까요? 이제 형태가 아주 똑같다고 뭐 요런 문제는 쉽게 풀었다라고 해갖고 이제 답을 거의 아마 5번으로 많이 했을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치사하게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고 풀라고 오게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입니다. 공부 풀라고 가냐 그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급하기는 급해도요. 자, 제목을 잘 보고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예 안 냈었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정말 작년에는 치사하게 냈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조례가 그랬습니다. 조례가 뭐 저 조례를 안 봤을 건데 바로 자, 수수료 다 있다고 해서 이제 다 답으로 저기 정답 5번 이렇게 많이 찍었을 겁니다. 아마 한 60, 70%는 다 5번이라고 많이 찍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조례가 아역입니다. 조례면은 시도나 시공구역입니다. 시도나 시공구였습니다. 조례가 뭔지 알 건데 생각을 안 해보고 풀었을 거라는 겁니다. 구조는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박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분사무소 신고필 중에 재교부 있다, 없다? 있다. 야, 교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벌써 이제 한 놈 틀렸네? 4번. 4번은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놈 답이 아니야. 근데 요 니은번에 보실까요? 얘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니은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딱 두 번째 보면은 저기 조례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눈 뜨고 당하십니다. 조례가 정말 너무 어이없었을 겁니다. 조례에 국장이 조례니 그럴 겁니다. 뭐 국장 그럼 시도지사니 아니면 시장 군수구청장이니 아니요 그냥 나라님이 여기입니다. 우리 국세지방세 맨날 나눌 때 그거 모르냐고 그럴 겁니다. 이거 국가요. 국가 중앙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시로 내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실시한다고 했나요? 국장. 이제 문제하고 이제 안 어울리죠. 조례가 그려놨습니다. 조례가. 정말 너무 어이없었을 겁니다. 조례가. 정말 아주 눈뜨고 당했습니다. 요 니은번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그냥 정말 답 나온 것 같아. 그러셔야 됩니다. 자, 1번 틀렸죠.
자, 2번도 틀렸죠. 3번도 틀렸죠. 딱 두 개 보니까 답 나왔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근데 거의 대부분은 5번을 정말 많이 찍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박스만 보면 수술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례가 그래놨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네. 아주 그냥 떨어뜨리려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알고도 당할 정도니까요. 정말 이러다가 한두 개 꼭 실수한다는 겁니다. 알고도 틀리고 체크 잘못해서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60점 만드시려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한두 개 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아주 그냥 발표까지 불안불안해서 아주 가슴 떨려 죽을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아, 정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딱 60점 그러면 하나가 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체크 잘못해갖고. 자, 컴퓨터는 절대 그냥 거짓말 못 합니다. 무조건 맞아요. 정말 가보시면 내 채점지하고 이제 거기 표시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2번, 3번 때문에 아주 환장합니다. 아예 맞춰주는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지, 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뭐 디귿, 니얼 다 있을 건데 여기는 조례가 그랬으니까 니은번은 빼라.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죠? 내 답만 피해 다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상금도 반드시 나오고요. 아마 이제 올해 이제 포상금 이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그 문제가 정말 반드시 나올 정도니까요. 한번 이제 내용도 어차피 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요 계산 문제가 포상금 나올 건데 포상금 자 시험 끝나면은 포상금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해야지 게입니다. 그래서 요 포상금 정말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게입니다. 한 10건만 하면은 가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 포상금 지급 사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뭐 유사 명칭 신고했을 때 포상금 나온다. 그게 시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입니다. 지급 사유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아무나 신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무거움은 양도 하면서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무등록으로 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자를 뭐하라고요? 신고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자, 않고 이제 중개업.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신고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시중에 정말 꽤나 많습니다. 남의 자격증 빌려서 쓰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등록을 안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신고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50만 원. 자그마치 50만 원 나옵니다. 아주 그냥 입맛이 딱 당길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짓입니다. 여기는 안 한 거고 여긴 해도 이상하게 거짓으로 등록을 한 사람. 자,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근데 꼭 뒤에 거 요걸 자주 내입니다. 자, 부정한 같은 소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 사람 등록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해도 이상하게 한 사람입니다. 3학년 3반에 무거운 줄 할 때 나란히 볼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바로 또 쓸 거예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 사람, 등록을 한 사람, 자, 이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도돼요. 게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등록증이 될 건, 자, 등록증, 자격증은 맨날 같이 다닙니다.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게입니다.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그리고 대여한자입니다. 대여한자. 근데 양도 대여하게 되면 사무소는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찾으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수. 근데 나만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아무나 신고하라는 겁니다. 대여 받은 자, 받은 사람, 요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쩐다고요? 무거움은 양도. 정말 무거움은 나죠입니다. 무거움은 양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뭐 유사명칭, 뭐 이중등록. 이중등록은 정말 헷갈립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금쟁이, 그리고 비밀준수. 자, 이런 것들은 포상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안 나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개만 신고하라는 겁니다. 무거움은 양도. 무거움은 나죠. 요걸 신고하라고 했지. 아무나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50만 원 받으려고 했다가 교도소 역으로 끌려갑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포상금 금액은, 자, 금액은 얼마냐. 한 건당 얼마라고요? 50, 50비입니다. 한 건당. 한 건당이니까 한 사람당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한 건당 얼마? 50만 원. 자, 50만 원.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제 보조를 할 수 있는데, 보조가 이제 전부를, 우리 시험 문제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토막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부를 게임입니다. 국가도 돈 없다고 꼬리 팍 내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율도 정해놨구만요. 100분의 얼마라고요? 50.
자, 100분의 50입니다. 자, 100분의 50이면요, 반토막이죠. 그럼 이제 요 50만 원의 반토막 얼마래요? 이제 25만 원. 자, 25만 원이라 이제 법에는 안 나왔지만 일단 최대가 얼마라고요? 25만 원. 뭐 본 적이 없다고 그냥 틀려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0분의 50이 반. 자, 50만 원의 반이 바로 25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럼 언제 줄 건데 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건 충족은 두 개. 자, 무조건 포상금 주냐고 안 줘. 막 혐의도 없는데 누가 포상금 주겠냐고 합니다. 소재기 안 할 거요. 그런 것도 포상금 안 줘. 근데 무죄가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무죄.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최소한은 공소제기는 돼야 소제기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혐의가 있으면 갈 겁니다. 공소제기. 그러니까 무죄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죄. 자, 무죄는 소제기 했냐고 안 했냐고 합니다. 했다. 그죠? 했습니다. 해서 이제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무혐의 말고 입니다. 무죄. 무죄. 가서 죄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잘못 아니고 막입니다. 그리고 자, 포상금 받아가고 뱃속에서 다 소화시켰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는데 내놔. 그러면 어떻게 내놓냐고 합니다. 토의도 안 나오고만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기소. 자, 기소 이제 유예. 자, 소재기를 잠시 보류시키는 것. 하다 결국 가긴 갈 건데 뭐 자동차 뭐 빨간불 켜지면 잠시 멈췄다가 쏜살 같이 갈 겁니다. 파란불 켜지면 이게 잠시 보류한다는 겁니다. 잠시 보류입니다. 안 가는 거 말고 잠시 보류.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소재기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자, 먼저 첫 번째 소재기 안 한 것을 불기소. 자, 불기소 무등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가. 안 가는 포상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재기는 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등록인 줄 알더니 아니네. 그죠? 자격증 다 있는 게입니다. 뭐 양도되어 아니라는 게입니다. 뭐 사진은 그냥 잘못 달아놨는지 아니면 또 얼굴을 또 성형을 해놨는지 그냥 그 사진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얼굴 리모델링하고 완전 달랐습니다. 자, 보니까 예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무혐의가입니다. 무혐의가입니다. 우리 뭐 재건축 재개발하고 거기에 리모델링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무혐의 보실까요? 이거 포상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안 나와입니다. 가지도 않아. 그리고 혐의도 없어입니다. 공소제기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죄. 여기서 이제 무죄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죄. 자, 무죄는 포상금이 꼭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입니다. 공소제기 해서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국가 잘못이니까 나와요. 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좀 더 계산해 볼 겁니다. 이건 맨날 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죄 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포상금은 언제 줄 건데 지급 시기입니다. 뭐 신고 했다고 바로 줄까요? 아니요. 심하게는 안 내봤습니다. 여기는 언제라고요? 여기 이제 지급 시기는 이제 등록관청 한 군데서 이렇게 등록관청에서만 수사기관은 여기는 신고는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사기관은 포상금을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수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와서 던져주세요. 한마디 더 하면 옥상에 딱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한마디 더 하면 이제 먼지나게 얻어 터질 겁니다. 시군구청에 가서 돈 달라고 해야지 아무데나 던져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고는 돼요. 신고는. 신고는 두 군데인데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 등록관청에서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 이내요? 1월 이내에. 자, 1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공소제기는 됐나 그리고 기소 후에 결정은 났나 의심은 드럽게 많다고 했습니다. 결정일로부터입니다. 자, 신고일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줘. 뭐 신고일 신청일 그거 말고요. 공소제기는 결정됐는지 이건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또 1개월인데 무슨 3월 저기 협회 가면 3월도 막 나옵니다. 실적고시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라. 2개월도 아닙니다. 등록관장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하나하나 꼭 세트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포상금 지급하는 방법. 정말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하다 무조건 내면은 여기는 무조건 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포상금 지급 방법. 나 먼저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자, 포상금을 어떻게 줄까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줄까요? 떡까지 쪼개 줄까요? 엄청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두 건 이상이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접수가 됐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먼저 우리 갑이 이제 무등록입니다. 갑, 요, 무등록을, 자, 무등록을, 자, 누가요? 자, 공동이면 A하고 B가, 자, 둘이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여 개입니다? 50. 그럼 어떻게 줄까요? 25? 25. 그러니까 요건 아는데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문장에서 이제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25 개입니다. 이거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이거 모르냐고. 자, 아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최초로 신고한 자. 공동에서 무슨 최초가 있냐고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균등.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냥 균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요. 합의된 방법. A는 뭐 10만원 주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는 40주래 뭐 빌린 돈이 있다고. 그럼 이제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요.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아주 마음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그래 알았어. 10만원하고 40만원 그러면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나 그냥 통장으로 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주는 거죠. 그입니다. 요건 이제 임의 규정이니까요. 알아서 하라고 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강행 규정 아니니까 라고 뭐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그런 소리 없다고 입니다. 그런 소리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무등록을 먼저 A가 오전 9시 되자마자 아주 주무셨습니다. 아주 텐트 주고 주무셨다가 문 열자마자 1번 타자로 슬라이딩해서 번호표 1번을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B는요. 오후 6시 되니까 저기 문 닫으려고 하니까 오후 이제 6시 되려고 하니까 아주 머리는 귀신머리 갖고 아주 세수도 안 하고 아예 똑같은 값을 바로 신고했는데 오후 6시에 신고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접수된 경우 1번 타자 2번 타자 우리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럽니다. 접수 여기다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시군 구청 다 뒤집어 엎어놓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최초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요? 최초 균등 아니라는 겁니다. 뭘 쪼개줘 5개입니다. 뭐라 주지? 귀여우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최초로 신고한 자 아직 그렇게 안 돼봤지만요. 무슨 여기다가 이제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무슨 합의된 방법이냐고. 여기는 합의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기다가 1번 타자한테 50만원 다 몰아주지. 자, 우연하게 같은 날 왔어도 뭐 9시 반에 왔어도 늦었어 그입니다. 저기 슬라이딩에서 번호표 뽑고 계시는 1번 타자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텐트 치고 주무셨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최초로 신고한 자. 자,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와보실까요? 아, 그냥 1번은, 자, 1번은 그냥 정답 봐도 너무 쉬우니까 저렇게 전부를 보조하냐고 국가도 돈 없다고 꼬리 팍 내린다고 2번. 그래서 이제 우리 100페이지에 이제 2번. 근데 요 문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쨌든 답이 없네. 뭐 다른 거 그냥 다 맞았는데 2번이 전부를 살짝 거기다 집어넣어놨다는 겁니다. 포상금에서 누가 전부를 보조한 얘기입니다. 국가도 돈 없다고 꼬리 팍 내리더만 많아봐야 25만원 겨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4회 때도 나온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번하고 이런 문제 2번 정도 한번 풀어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문제. 자, 나중에 이제 문제풀에서는 한두 개 더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포상금의 이제 최대 금액은 2번만 잘 풀어보실까요? 이건 하나만 잘 풀어보면 전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항상 달랐습니다. 여기서 본 것 같다, 본 거 없을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 것 같다고 그냥 답을 콕 찍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를 받냐고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부정한 방법. 아까 무거운 할 때 거짓. 포상금 지금은 나온 것만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포상금 아닌 것도 있으니까 계산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욕심도 많지 두 건을 각각 신고해놨습니다. 자, 개설 등록한 A와 B. 그럼 A 옆에다가 50을 써놓고 B 옆에다가 50을 꼭 써놓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문제집에도 모의고사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50 써놓고요. 계산은 되니까. 근데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 충족했나? 그입니다. 먼저 A 보실까요? 공소제기를 하였고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가서 뭐 유죄가 되든지 무죄가 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A 옆에는 50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요. 근데 B는 무혐의래요. 혐의가 아예 없대요. 그러면 공소 제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가요. 게임도 안 가요. 정말 이런 경우는 무고죄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엄한 사람을 신고해 놓으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다. 그래도 이제 진정서 넣어보시면 이제 괜찮긴 할 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하여튼 근데 B는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B 옆에 50을 X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A만 나오네요. 그럼 저기 값에다가 얼마를 써놓으실 건가요? 50. 그러니까 여기다 100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입니다. 이쁘게 50을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좀 이따 계산을 해봐봐. 그입니다. 내가 두 번째 볼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또 부정한 방법으로 네, 똑같네. 여기도 나와. 개설 등록한 C를. 자, C 옆에다가 일단 50을 써놓으실까요? 대상이 된다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C는 형사재판에서 딱 요술 하지 말고 그냥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는 가서 죄가 없다고. 그럼 검사가 잘못했구만 게임다. 우리는 아예 그냥 받아다가 뱃속에서 이미 다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토했네 봐봐. 소화가 다 됐네. 어떻게 토했냐 게임다. 뭐 국가 지들이 잘못했지. 우리 보고 뭐 어쩌라고 게임다. 무죄도 나온다.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답이 있긴 있을 건데 그러면 틀렸어 그입니다. 나와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0 옆에다가 이제 크게 5 해놓으시고 이제 누가 신고했더라? 을이. 그럼 저 앞에 이제 갑 아래 있는 을에다가 또 50만 원 써놓고 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그럼 같이해. 라고서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손잡고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는 합의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 등록증을 대여. 자, 세 번째 봐라. 양도되어 나오잖아요. 또 나와. 근데 D를 자, D 옆에다가 50을 먼저 써놓으시고요. 한 건당 50. 근데 공동으로 자,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공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요? 25. 자, 그럼 이제 조건 충족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오게입니다. 잠시 서로 보류시켰으니까 좀 이따가 갈 거라고 오게입니다. 빨간불 켜져갖고 잠시 기다리고 있다고 오게입니다. 간다고 오게입니다. 안 가면 안 나오는데 여긴 가니까 나와. 그럼 어떻게 나온대요? 25. 그러면 저기 첫 번째 앞에다가 갑과 을 거기다가 얼마씩 써놓으실래요? 25개입니다. 자, 25. 이제 산수할 일만 남았습니다. 뭐 이게 정말 어렵냐고 그럴 겁니다. 자, 25. 자, 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2를. 자, 2 옆에다가 얼마를 써놓으실 건가요? 50. 50 일단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을이 신고한 이후에 여기는 을이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얘는 텐트 치고 지금 주무셨습니다. 자, 이후에 근데 갑도 걔는 또 갑을 보인다고 25 써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번호표 1번 뽑으신 분이 계시구만. 그리고 친구 아니구만. 쟤는 그냥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그 공동도 아니었으니까 이후에 갑은 저기 6시 돼갖고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아주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귀신머리 해갖고 이제 등장했다는 겁니다. 손바닥 뒤지거든 맞겠네. 게임다. 자, 이를 신고했는데 여기 볼까요? 근데 여기는 그냥 유죄래요. 유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뭐 유죄가 됐고 무죄가 됐고 가면은 받어. 여기는 받으니까 얼마 받습니까? 50. 근데 이 50을 누가 받는데요? 걔는 또 사이좋게 25. 시공구청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을이계입니다. 아예 그냥 월방에서 한 사람이 받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을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을에다가 50개입니다. 그러면 저기 첫 번째도 50이고 두 번째도 50이고 25, 세 번째는 25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75인데 마지막에는 누가 받았대요? 을이. 그럼 뭐 얼마래요? 125. 그죠? 을은 125개입니다. 뭐 이게 어렵냐고. 요거 전자계산기 들고 계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력을 다 갑니다. 또 틀려갖고 또 답이 안 나온다고 몇 번씩 해보시면 큰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정말 엄청나게 요건 신경 많이 써갖고 한번 틀려주시죠 해갖고 요 문제 이제 덤비면 한 2분 3분 정도 걸려야지 1분만에는 도저히 못 풀어요. 선생한테 풀어보라고 해도 그 정도 못 풉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고 이제 뒤쪽을 넘겨보시니까 4번. 근데 작년도 문제가 약간 괜찮았습니다. 4번. 요거 딱 두 개 풀어보시면 4번 같은 문제가 작년도에 나왔으니까 아까 갑은 얼마 받고 어른은 얼마 받고 최근에는 그 문제가 계속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27회 때 나오고 이제 한 5년째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반드시 갑은 얼마 받고 어른은 얼마 받고 그 문제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한번 기대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작년도 문제 풀어보시니까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먼저 첫 번째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이래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뭐 150이냐 50이지 그입니다. 100만 원 그래도 헷갈릴 건데 하여튼 150은 너무 황당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 두 번째 볼까요? 저 기소유 안 주나요? 보실까요? 검사가 신고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않는다가라 지급한다. 그입니다. 이건 너무 엉뚱한 고개입니다. 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도 저렇게 안 내봤는데 100분의 50은 맞았다는 겁니다. 캔도 답 여기 있구만 하시면 아니구만. 겨누셔야 됩니다. 시도에서 정말 아주 치사의 주거 쪽입니다. 시공 거리도 아예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시공구 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방 아니라니까 그입니다. 자,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1번, 2번 잘 피해왔는데 결정적으로 3번을 또 못 피해오고 답 여기 있구만 콕 찌르고 또 잽싸게 또 그 다음 문제 풀러 가십니다. 나오면 삼삼진 박수치고 그입니다. 아주 어이없죠. 시도가 아니라 국고. 정말 아주 환장할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국고에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나라, 그입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이라고 했지, 시도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시공구는 더 아니고, 어느 시가 할 건데, 어느 도가 할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입니다. 국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실까요? 자, 답은 정말 여기 이쁘게 있구만. 보셔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한 군데 맞고요. 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처분령을 조회한 후 의심은 많다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아주 구구절절 다 맞죠.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답 여기 있다고요. 게임단.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여기 있네요.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공동으로, 근데 여기서는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접수인데 균등하게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그입니다. 지목서 쪼개주는데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근데 접수가 균등입니까? 말이 안 되죠. 뭐라고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 맨날 이렇게 속여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지도감독에서는 이제 한번 1번 같은 거 이런 문제도 정말 괜찮기는 해요. 항상 우리 자격취소 그런 게 항상 많이 나왔습니다. 자격취소는 누가 할 거요? 라고 기억을 꼭 하신다. 교부, 무조건 교부입니다. 그리고 청문은 가까운 사무소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자격증 교부받았는데 대전에서 영업한다. 그다가 이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장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사무소 있는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준 사람. 왜냐하면 우리 자격증은 누가 줬는지 아래 보면 꼭 교부권자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제출해야 되고 그 사람이 취소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부, 자격 준 사람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헷갈리긴 하겠다. 그럴 겁니다. 나 먼저 그냥 옳은 거라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런 문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한, 뭐 여기 교부에다가 서울 한번 써보면 되고, 시도지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그럼 여기다 부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그때 갑자기 니네 둘이 빠져 무슨 토지거래 허가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말 너무 어이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가 교부냐 아니면 사무소냐 그게 헷갈렸는데 여기는 너무 어이없어 갖고요. 요거 틀린 사람은 아예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뭔 국장 갑자기 국장이 왜 나와? 국장이 자격증 주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해도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줍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입니다. 아,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자,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3개월이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별표 3개월. 자,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전혀 언급을 안 했으니까 올해는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러니까 2번이 아주 애매했을 건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꾸 냅니다.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시도지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똑같습니다.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최대가 6개월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없다. 법제에서 없다지 있다라고 해본 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4번에 많이 또 당했을 겁니다. 저기 끝에 좀 잘 보세요. 하여야 한다. 정량줄에 있었냐? 그입니다. 좀 이따 바로 써볼 건데 이동영향 임시중개시설물 겸임. 설치했을 때는 자, 2개 이상의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정말 여기도 너무 어이없죠. 그냥 여기도 답을 또 이쁘게 또 바꾸네. 4번이라고 후회하실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 치사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또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문제는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보시니까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2년 아닐 건데 경과할 때는 할 수가 없다. 2년이 아니라 3년. 그렇죠? 3년. 3년. 좀 더 한번 써볼 겁니다. 3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4페이지에는 이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뭐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번 시간 아주 시험 문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딱 4개. 정말 자격 취소 4개인데 자 취소 4개 정말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죽을 사자 4개. 요거 딱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자격정지는 또 행운의 숫자, 우리한테도 불행의 숫자입니다. 7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먼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격 취소. 아마 한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자격 취소 4개. 자, 4개. 정말 죽고 싶다. 요 어려운 시험을 또다시 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양도. 이렇게 부정으로 양도하면 이렇게입니다. 이런 문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징역으로 정지할 거야. 징역으로 정지. 징역을 때려서 이제 정지라도 시키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네 개. 그럼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정한 컨닝으로 오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들어보면 약간 기억날 겁니다.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컨닝으로 합격을 했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취소하지게입니다. 뭐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5년 오지 말어. 고슬가 있었을 겁니다. 부정은 크다고 5년 동안 시험장 오지 말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되어 포상금도 나올 정도로 양도되어 걸리기만 해봐라 무조건 자격 취소 할 거예요. 가만 안 놔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징역형 선고인데 징역 선고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법이야. 자, 위법 위반이지 다른 법은 전혀 안 묻겠다는 겁니다. 다른 법은 자격 취소는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으로 막 금쟁이 등을 하다가 걸렸을 때 여기는 위법만 자격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법 국토법 괜찮아 게입니다. 그리고 정지기간 중, 자,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파냐고. 우리 저기 면허 정지되면 차를 이쁘게 파킹하거나 팔아버리거나 핸들 못 잡잖아요.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잡다가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는 겁니다.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업해?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지.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또 이제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아까 그거 문제 봤었죠. 이런 것들도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이제 소 이렇게 같은 소 그러면서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은 그게 더 좋으면요. 괜히 또 흔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요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중에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요거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입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나 먼저 이중소속입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오전에 갑사무소 밥 먹고는 을사무소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소속하면은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중 소속하게 되면 중견 물란하게 할 건데 이게 별표가 3개월로 봐줄까요? 6월. 이건 아예 안 봐준다는 겁니다. 이중 소속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적 처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한 사무소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무슨 양다리 거치면서 이 사무소 저 사무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깎아줘 교수님. 교도소도 보너스로 보내줄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그냥 인장력이 나오게 되면 자격정지 맞아.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서면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무장 안 바꿀 거니까요. 왜 설명 안 해?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이름 쓰고 도장과 작성 교부 보존 아니라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사장님이 써놓을 거니까 서명 미 이름 쓰고 도장 꽝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 아예 그냥 밥상은 차려져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될 건데 그걸 안 해. 중경무 수행하고 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자, 큰 놈이 하나 나올 건데, 자, 거래계약서. 여기도 이제 서명. 자, 서명 및 날인을 작성 교부 보존은 절대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기능시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그리고 둘 이상을 작성을 했을 때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아주 이거 절단 난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래요? 6월입니다. 여놈들 다 여기까지는 3개월로 그렇게 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금쟁이. 하지 말라는데 시도지사한테 들이댔다는 겁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이제 9개로 좀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금지행위 했을 때 좀 이따 이제 뭐 등록취소 이제 거기서도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를 어보래 했을 때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오래 받았을 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급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거쳐놨을 때 1학년 일반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3학년 갑니다. 증서를 그다음에 내 집 사봐라 직접 그리고 쌍방대리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소속이 막 자기 집을 팔고 지가 사고 요거 3학년 3반에 입학하고 싶어 갖고 아주 환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격정지 받고 6개월짜리 받고 오케이입니다. 그다음 이제 투기를 막 조장하거나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막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리고 뭐 네가 뭐 조폭이냐 단체를 막 구성하여 이런 것들 오케이입니다. 요게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자 업무 방해는 이제 일반이니까 그 놈은 빼놓고 그래서 이제 요놈은 3학년 3반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금쟁이는 별표가 몇 개월일까요? 6월 금지하는데 들이대고 있잖아요. 아주 뚜껑 열리겠네. 시도지사가 너 딱 기다려 6개월 계획이다. 근데 이제 요 모든 금쟁이 다 6개월이니까요. 매매를 어부렸다 6개월 그러면 맞고 초과해서 보수받았다 3개월 그러면 틀렸고 정말 꽃감 빼먹듯이 9개를 요거 갖고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얼른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먼저 뭐 자격 취소 같은 거 이제 1번은 너무 쉽고요. 근데 자 105페이지에서 2번 자 2번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꼭 한번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예, 바로 이제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약간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양도돼요. 아까 부정양도 요거는 자격 정지인가요? 취소, 취소입니다. 자, 기억 빠져라입니다. 기억 빠져라. 1번, 2번, 4번 벌써 세 놈이나 틀렸네. 그리고 이제 3번하고 5번 남았네.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보실까요? 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아까 부정양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정지밖에 안 시키나요? 그죠? 취소입니다. 벌써 답 나왔네. 5번 아니네. 답은 몇 번이네? 3번이네. 이제 확인 사살 한번 가볼까요? 둘 이상의 아까 소인할 때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주사가 된 경우 여기는 뭐라고요? 자격정지? 맞아. 아까 소인. 별표 6개월짜리.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쟁이 하나 딱 출연하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 쌍방 대리도 자격정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금쟁이 저기입니다.
검증이 안 있잖아요. 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자, 3번 맞았네. 입니다. 자, 그 아래 정리해놨으니까 그 정도. 자, 그 정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쉽게 맞춰야지. 뭐 이것도 헷갈려 그러면 어느 문제 맞추려고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모르시면 정말 안 되고요. 나중에 맨날 취소당하고 정지 먹고 이러면 아주 환장할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취소는 정말 죽고 싶어. 정말 죽을 사자 딱 네 개.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작년도 문제가 이제 107페이지에서 4번. 자, 107페이지 4번인데 뭐 작년도 문제는 그냥 너무도 쉬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증이 또 나왔잖아요. 사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2번에 보니까 소 보이잖아요. 소. 별표 6개월로 보이는 소. 그리고 아까 거리기 와서 거지. 저기 거리기 와서 거지. 별표 6개월에 3번도 거지 보이고 5개입니다. 확인. 거기 확인 보이잖아요. 4번. 그 다음에 5번에도 이름 쓰고 도장광.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자격증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 보실까 고객을 위하여 그 다음에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근데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했대요. 이게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괜히 그냥 내부 이래놓으니까 좀 헷갈리긴 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니까 둘 이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금액 다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요? 1번. 1번이 바로 작년도에 정답이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자, 6번이, 자, 6번이 요거 하나만 딱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6번이 바로 자격취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요렇게 나왔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약간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자, 먼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사무소 그려놨네요. 누가 빼앗지 않았을까 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단골 문제였다는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 헛다리 잡으셨네. 반납을 사무소래요. 사무소도 아니다. 그죠? 교부. 그죠? 받은 교부. 교부한테. 거기 제일 아래 보시면 누가 줬다고 시도지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구분을 찾아가야지. 왜 또 사무소를 찾아가. 그 사무소는 청문. 너 왜 그랬니? 라고 자격 취소할 때 청문만 한다는 겁니다. 저 사무소가 틀렸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렸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주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맞잖아요. 부정. 근데 형벌을 보실까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형벌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치사했습니다. 형벌은 그런 거 없어요. 1학년 일반 유사 사무소에 부정이 나오냐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2번은 1학년 일반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네방네 저 7일 맞냐고 입니다. 반납할 때가 7일 아니니 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숫자 바꿉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보고는 며칠이래요? 5일. 자, 요건 정말 아주 좀 치사했습니다. 5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정말 요 문제가 아주 제일 우시한 문제일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에다가 저기 서울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그러면 대전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 사무소 위에다가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 자격 취소 필요해 자,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러면 청문을 또 교부가 한대요. 저기 사무소가 가깝지 않을까? 입니다.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근데 절차를 교부가 합니까? 아니요. 절차는 누구라고요? 사무소가. 이거 교통정리 잘 하시라는 겁니다. 취소를 교부가 하지. 절차를 교부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제일 단골 문제 4번. 요거 잘 안 될 것 같으면 꼭 추려다가 오답노트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매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매년. 아주 귀가 아프도록 계속 나옵니다. 정말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나오니까요. 잘 보시고요. 틀렸구만. 그입니다. 요 문제가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5번 보실까요? 떨어뜨리려고 이제 작정을 했다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아까 정지 부정량도 정지 그입니다.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사의 답은 또 쉽잖아요. 소속 공인주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아까 정지 먹고 중개업 해봐봐. 그럼 무조건 취소할 거예요. 맞았습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7번은 어렵지 않고 뭐 8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아까 그 문제, 그 문제가 정말 아주 괜찮을 것.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무슨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 그거 한번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고 이제 한번 그리고 이제 뭐 요건 이제 뭐 자, 수수료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자, 지금 보셨던 이제 등록취소, 자격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 이것도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다 문장 안 써드리고요 좀 기억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번 꼭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건 무조건 나와요. 등록취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111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등록취소, 그 다음에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업무정지, 요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등록취소, 등록취소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으로. 꼭 한 문제 무조건 나올 정도고요. 근데 작년도에 업무정지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도는 또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반드시 업무정지도 한 개는 출제가 될 거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등록취소 한번 볼까. 등록취소가 이제 먼저 여기는 이제 상대적하고 절대적.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절대적. 요 절대적인 등록취소는 반드시 자, 반드시 이제 등록취소 하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뭐 부르셔도 절대로 여기는 시장님이 절대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먼 산 보고 있다가 할 말 다 했으면 집에 가 등록취소 된 거요. 라고 무조건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소리입니다. 먼저 누가요? 정량이 계입니다. 정량 결사소동. 누가 이제 불고 목숨 걸고 불 껐더라. 결사소동 계입니다. 결사소동. 내일은 또 2천 가야 되는데 2천이 또 크게 불나가고 요 불난 소리가 또 들립니다. 결사소동. 누가 불 껐대 계입니다. 불 껐대 계입니다. 소동.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다고 최근에 거지. 요게 바로 이제 정량의 8개. 절대적 등록취소가 바로 몇 개라고요? 누가 불 껐대요? 정량이. 어떻게 목숨을 걸었대요? 사망한계입니다. 결코사유입니다. 그리고 소동 불 껐다고 하더니 최근에 알아보니까 불고기는 뭘 불 꺼냐? 불 구경하고 있었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짓은 또 포상금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3학년 3반에서도 볼 거고 다음 시간에 볼 거고 게입니다. 여기 이제 정지기간 중에 한번 들어보면 이제 요거 이제 정지 기간 중에 중기업무인데 이런 거 꼭 한번 이제 프린트물 꼭 한번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뭐 불면증 계시면은 요거 한 번씩 꼭 보고 자, 주무셔야 됩니다. 중개 업무를 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파냐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정은 생각나는데 그 뒤에가 전혀 생각 안 나.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알듯 말듯 하면 시간만 버리고 틀리고 그러면 아주 환장합니다.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요 소리가 이제 등록증에서는 상호도 있을 건데 상호를 사용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도 여기도 등록주소에 분명히 걸린다는 겁니다. 자, 같이 써보자 막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공유 사유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양도된 아예 줘버린 거고 이거는 사회적에 같이 쓴 경우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자격 결하니까 등록주소 하고 있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사망. 충격할 사람도 없구만 게입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면 이제 자식한테 상속이 되겠지만 180조 법률 규정이 있겠지만 이게 무슨 상속이 되겠냐고 취소해야지. 보통은 들어볼 건데 사망이나 해산은 청문 없이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나왔는데 청문 다른 건 청문할 건데 이거 청문해요 못해요? 사망하신 분한테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냐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제가요 하고 다시 주무시냐고 저 불러도 안 나온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서 그 다음에 등록 요거 이제 이중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하거나 저기 소속에서 받는 자격정지 이건 등록 취소요. 그것도 절대적이요. 딱 기다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서도 보너스가 나올 거기입니다. 양도되어 1학년을 반에서도 벌 거예요. 기입니다. 딱 절반 4개가 형벌이 가집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만 갖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3번 다시 또 업무정지 처분에 정말 딱 3세반 3번이나 업무정지 걸려봐 등록취소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3번 쌓여봐라 나도 감정 쌓인다 등록취소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이걸 어떻게 봐주냐고 나중에 3학년 3반에서도 다시 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대적 뭐 상대적은 잘 처음부터 안 나오긴 할 건데 상대적인 등록취소는 몇 개라고요? 11개 자 11개입니다. 여기는
11개. 그래서 이제 육사 몇 기가? 2기가입니다. 육사 2기가 이제 겸임을, 요 겸임 독점이라고, 요 겸임 독점. 여기를 이제 자생하셔야 됩니다. 겸임을 막 이거저거 해 먹으려고 하면서 육사 2기가입니다. 겸임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제 큰 돈을 마련합니다. 거금 마련해서 주니까 그 돈 받고 또 좋아갖고 또 공성까지 해주시고 무슨 비리 얘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자, 6개월을 초과하여 어떻게 자그마치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냐고 등록증 주니까 안 써먹냐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4회, 자, 4회입니다. 여기도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여기하고 엄청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문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먼저 3회 이상 업무정지하고 뭐가요? 과태료 섞어서 근데 업무정지 네 번은 없다. 세 번도 여기는 아니다. 여기다. 그입니다. 과태료. 그럼 업무정지가 두 번부터 시작하고 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그냥 네 번으로도 등록 취소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세 번에서 다시니까 네 번이라고 그입니다. 또다시 또 업무정지하고 아주 업무정지 과태료 상습범 그입니다. 여기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조합도 잘 해보시라고 씁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네 분인데도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제재가 제일 가벼우니까 게임입니다. 돈만 내면 되니까 깜빡하는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그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렇게 기준에 미달 그 다음에 미달하거나 안 하면 되지 겸업 제한 위반입니다. 겸업 제한의 위반 뭐 관리업 분양업 요 제안에 위반. 자, 여기서 딱 걸리면 이것도 뭐래 하시면 이제 교재 한번 보시면서 정리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안 되는 놈은 결국 와서 시험자 발목 잡습니다. 자, 위반한 법인 그리고 임시 중개 시설물 요 소등하고 두 개 이상의 사무소하고 임시를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좀 헷갈려. 사무소 하나 없애면 되지 소등은 못 치워오기입니다. 불 끌 때는 못 치워오기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독점 규제 공정거래 관한 법률 거의 잘 안 내는 것. 먼저 2년, 2년 이내에 2회 아주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2회 이상의 이제 과징금이나 그다음에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 거리기에서 거짓입니다. 아, 거리기에서 이제 거짓으로 아까 저기 소속에서 한번 봤네.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하거나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기재하는 건데 둘 이상 아까 뭐 동일한 그랬을 때는 그건 문제 없잖아요. 금액이 다른 거 업계에서 따온 계약서 입니다.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하지 말라는 금쟁이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공개 안 했을 때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또 공개했을 때 뭐 청계고래입니다. 비공개 요청에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그다음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개 업무를 개시했을 때입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겄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등록 취소. 등록 취소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업무 정지가 이제 거의 3명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글자만 한번 써보시긴 할 건데 업무 정지도 한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거의 3명이 자, 그렇습니다. 거의 3명. 결전. 요 결전 싸운다는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결전 싸우는데 그리고 상감이 상대적 등록 취소를 얘기합니다. 상감이 확인해보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해보고 거래를 요 확인에 두 개 거래에 두 개 그리고 독점은 여기였습니다. 여기네요. 자, 독점. 독점 규제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 번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여기는 아까 두 번이고 여기는 두 번이고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합니다. 좀 더 한번 볼 겁니다.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까 저기 소인할 때 봤네. 그러니까 소인, 거인 역시 똑같습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3회 요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게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에 위반 게입니다. 결격사에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을 때 그리고 전속중개 여기서 이제 말은 이제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이걸 등록취소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등록취소는 업무정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11개가 그리고 감독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나 그리고 작성교 보존 입니다. 거리기에서도 똑같아. 작성교 보호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그리고 독점 규제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 요거 이제 업무정지만큼은 조금 한 문제가 자꾸 내니까 요거는 한번 꼭 한번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도는 약간 좀 봐주시면서 뭐가 좀 잘 안 되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도 조금 정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113페이지 이렇게 절대적 나오고 업무정지도 좀 나오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쭉 가니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